보마. 자, 여기 보시면 응급실 대원비 약관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주장창 그냥 응급실 직업도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응급 환자 또한 비응급실 있어요. 응급 유예의 환자가 비응급이겠죠. 반대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이럴 때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된다. 네. 자, 응급 환자는 이 넷 중에 하나가 증상이 일단 넷 중에 하나가 맞아야 일단은 위에 응급 의료 종사자가 판단해서 응급 환자로 된다는 겁니다. 신경화적 응급 증상, 심혈관계 응급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그리고 외과적 응급 증상, 이 넷 중에 하나가 적합해야 일단은 보험 이렇게 응급 환자로 분류가 돼서 응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응급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비응급 환자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저 보호망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D사예요. D사. 여기 보시면 40세 여성 기준. 왜 남성 안 하고 여성으로 하세요? 제 고객 80%가 여성분입니다. 제 맘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40세 여성 기준으로요. 1급 사무직. 1급 사무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보험료가 D사는 2만원이에요. D사 가입하고 출금하고 나서 S사 바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데는 거의 다 힘듭니다. 상해 질병, 상해 후유장애 1억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납입면제금 의무고, 질병 의무고, 상해 후유장애 1억을 넣으시던가 아니면 수술비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입원일당을 넣으셔도 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으시면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응급실 내원비죠. 2만원 최소 보험료가 4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표준형으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 간편. 간편은 치약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똑같이 2만원.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표준형이든 간편이든 다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왜 이렇게 특약이 많냐? 일단 여기 보시면 응급실 내원비 20만원 똑같아요. 나머지 특약은 몇백원 안 해요. 몇백원.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추간판 신경 차단술. 그거 외에도 골절, 골절 수술비, 깁스 이런 거 보험료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20만원. 그래서 일단은 응급, 비응급 모두 다 간편이든 표준형이든 모두 다 약관이나 그런 내용들은 동일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응급이 어딨죠? 네, 일단 응급 연간 12회잖아요. 연간 12회로 보장이 되고요. 응급 환자나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느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내원하여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해서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9,400이 한데 표준형보다는 특약 자체로는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얼마다? 2만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저것 특약을 넣어야 된다. 20만원 가입된다. 자, D사로 먼저 1시간 전에 수납하고요. 1시간 이후에 S화제 가입하면 돼요. S화제는 아직까지 안 막혔고요. 지금 롯데는 오늘 동안 막혔기 때문에 롯데는 이제 가입 안 시켜드릴 거예요.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형평 보장도 5만원 축소가 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응급실 내원비 최저 보험료 15,000원으로 S화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우장에 2억 5천 넣어드렸고요. 응급실 비응급실 2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연간 12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사도 가입은 가능해요. K사. K사가 어디죠? KB손해보험. 자, KB손해보험요.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에요. 이게 좀 아쉬워요.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응급실을 20만원에서 그럭저럭 한데 비응급실이 5만원이에요.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제한이에요. 연간 12회가 아니고 무제한 5만원이다. 무제한 5만원. 근데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다. 하지만 S화제 삼성처럼 기존에 얼마를 가입하신 간에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누적 한도를 안 본다. 하지만 5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D사 먼저 가입하고 S사 가입하고 좀 더 원하시는 공격적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K사까지 DSK로 가입하시면 지금 45만원까지 나온다. 네, 내가 병원 가서
병원 학내만 맡아도 45만원. 하지만 보험료가 2만원, 15,000원, 3만원. 그래서 65,000원.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러면 DS만 가입하셔도 35,000원으로 4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입하셔도 충분하게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